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미국어 이야기라는 시리즈로서 그 제목 미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런 시리즈로 지금까지 여러 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야기와 동시에 또 다른 시리즈를 하나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그 시리즈 이름은 다른 종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야기와 다른 종교들 이야기를 동시에 이쪽 이야기도 좀 하고 저쪽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 이야기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이민 생활과 세계의 종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세계의 모든 이종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인종들이 다 자기 고국에서부터 자기들의 종교를 다 가지고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미국에 와서 지금 신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기초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을 기초로 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알아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 사회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태도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 다른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종들의 사고방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종교를 아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보려고 할 것이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 사회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새로 시작한 시리즈의 다른 종교들 이야기의 목적은 첫째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인종들을 우리들이 이해하려고 알겠지만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면으로서는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 기독교 교인들이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가령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인도 같은 데도 보내고 중동에도 보내고 여러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선교사가 어느 한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종교를 미리 알면은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한국 교회 신도가 중동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중동에서는 대개가 그 이슬람 교이기 때문에 이슬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은 선교를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종교는 그 순서는 제일 먼저 힌두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종교인가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불교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이미 불교는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종교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불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알 수 있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불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다음에는 불교 이야기를 하고 이미 동양 종교에 들어갔으니까 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생겨난 아주 중국적인 종교인데 이제 유교와 대치되는 종교에 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적인 종교에서 유교와 도교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와 도교는 정반대되는 종교인데 이제 유교를 공부하는 동시에 또 도교를 공부를 하면은 중국 사상의 전체를 이제 크게 보아서 이제 중국 사상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양 종교에서 떠나서 서양 종교로 돌아오겠는데 서양 종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에서 신약 구약 이 두 성경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하나의 성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구약의 종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유대교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독교를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유교와 도교 다음에 이슬람교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가 지하드라는 미명하에 온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좀더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고, 이 이슬람 교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유교, 도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유대교와 기독교, 그걸로서 대개 다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원시 종교, 세계의 원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장기 선교 또는 단기 선교사들을 아프리카에 많이 보내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이 원시 종교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지방에서 원시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 원시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면은 아프리카에 선교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오늘날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미개한 원시 종교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극도로 발달된 문명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원시 종교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원시 종교적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종교는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하나의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 서양 종교라고 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가 제일 먼저 생겼고, 유대교에서 개혁을 한 것이 기독교이고, 마지막으로 생긴 것이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다 토대로 하고, 이제 자기네 생각대로 이슬람교를 그 토대 위에서 건설을 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양 종교는 일반적으로 봐서 배타적입니다. 남의 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내 종교만이 맞고 다른 종교는 다 틀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투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보더라도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러한 선민 사상이 가득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러한 관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에서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배타적입니다. 유대교의 선민사상도 배타적이고 기독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주장하는 것도 배타적입니다. 이슬람교도 또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생각할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제대로 발전 못한 종교인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슬람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종교는 이 세 가지가 다 그 자기 종교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성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 종교를 보면은 동양 종교는 서양 종교와 완전히 구분됩니다. 동양 종교는 동양 종교에 있어서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상호 보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 간에는 평화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가정에서는 유교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유교의 윤리 사상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일이 있을 때는 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를 동시에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와 불교가 서로 반대된다, 대치된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도는 모든 일본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민족 종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로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무엇이든지 다 믿어도 된다. 다 이러한 종교들은 상호 보충적이기 때문에 한 종교에서 좀 단점이 있는 것은 다른 종교가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종교를 다 동시에 믿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동양 종교는 허리멍텅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동양 종교가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